저기 계약은 말이야. 내가 봉선생 하나만 보고는 못자. 새끼들 앞날이 달린 일이니까 내 맘 알지? 많이 고민되실 거라는 거 잘 압니다. 남들은 넝꿀째 굴러온 황금 덩어리에 복에게 온 소리 한다고 할지 몰라도 나는 이 황금 덩어리가 내 자식들을 망쳐놓을까 봐 너무 겁이 나네. 다들 나이만 먹었지. 천둥 벌거숭이나 마찬가지인데 벌써부터 눈이 벌겋게 뒤집혀서 날뛰는 모습을 보니까 땅 팔고서 돈 들어오면 어떨지 안 봐도 훤이야. 내가 땅 못 판다고 시간을 끌어갖고 우리 보라매미도 봉선상도 중간선 난차할지 모르겠지만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야. 네, 사장님. 괜히 저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. 충분히 생각하신 후에 결정하세요. 사장님 뜻은 제가 회사에 잘 전달해 놓겠습니다.